일하기 전에는 정말로 입사하고 싶다. 일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집에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 직군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땡땡입니다.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ESFP입니다. 잘 없는 유형입니다. 한전에 일을 하게 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친구들이 다 지원했으니까 아무래도 정말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전기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욱이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회사에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합격 수기들 보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관련된 자격증 쌍기사나 뭐 네. 이런 것들 다 따보기도 했고 가장 기억에 좀 남는 게 제가 NCS 스터디를 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꼴찌를 했어요. 제가 꼴찌에서 시작해서 네. 합격하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집도 네. 풀었고 저는 그중에서 이제 5급 핏셋 푼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이제 기사 필기 20개년 네. 풀고 전기 뽀개기 오해독 하고 정말 많이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정말 대단하신데요. 사업소 기준으로 볼 때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전국 어디에나 한전에 사업소가 많잖아요. 성비랑 나이대가 사업소마다 정말 달라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7대 3?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여자 비율이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이 입사를 많이 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한전의 근무 방식이 되게 궁금한데 송변전이랑 배전 같은 경우에는 1근이랑 교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송변전의 경우에는 대기 근무할 때도 있고 교대 아니면 1근 이렇게 나눠져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유형이 있고 배전은 거의 다 1근을 합니다. 거의 1근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태풍이 오거나 그런 뭐 네. 비상 상황이 네. 있을 때는 비상 근무를 하기도 하거든요. 거의 다 배전 직군은 1근을 합니다. 배전 직군들이 하는 일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배전 직군이 아시다시피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규정을 지을 순 없지만 보통의 좀 큰 단위로 보면 저희가 길을 지나 가다 보면 전주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전주에 대해서 초음파 진단, 열 화상 진단 한다든지 그런 진단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수 공사를 하기도 하고요. 신규로 전기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네. 저희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배전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전이 아무래도 송변전보다 일이 많나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일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배전 일 자체가 민원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거를 지장주라고 하거든요. 제가 밭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전주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또 옮겨줘야 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기 위해서 배전이 짝스러운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도 나름 이제 보람차게 네. 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퇴근 떼고 한 달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신입 기준으로 세후 280 남자 기준인가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출장을 얼마나 나갔냐 남자의 경우에는 호봉이 네. 다 되잖아요. 호봉이나 개인적으로 맡은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초과 수당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분도 입사하실 텐데 실제로 여자분들도 똑같이 현장에 나가나요? 이거를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녀 차이 없이 현장에 가야 되면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전에 합격하게 되시면 운전 연수를 가장 먼저 들으시는 거를 운전은 필수다. 예, 그렇죠.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차라고 하나? 그런 걸 사용하시겠네. 보통 뭐 전기차로 되어 있고요. 자기가 이제 직접 차를 네. 운전해서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한전 직원들을 볼 때 실제로 이직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꽤 있나요? 어느 정도 신입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굉장히 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기존에 계신 곳보다는 오지일 텐데 도시에서 살다가 오지에 사니까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광역시 출신이다 보니까 그쵸? 인프라 차이가 크긴 하죠. 저희 경우에도 물론 저는 엄청 오지는 아니고 그쵸? 시 단위에서 살긴 하지만 네. 군 단위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PC방이 없는 곳도 있고 카페를 가고 싶은데 차를 타고 20분 가야 되는 곳도 올진 있고 올진 출신으로서 공감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회사의 장점이 마일리지 제도도 있고 계속 한 곳에서 평생 근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궁금한데 입사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를 가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네. 취준을 할 때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지로 가면 갈수록 마일리지 점수를 많이 주고요. 큰 도심지에서 일할수록 마일리지가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점수화해서 인사이동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제일 인기 많은 곳이 서울 아니면 부산이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 어딜 가나 비슷한 네, 이건 뭐 네. 모든 회사가 네. 이제 서울 부산이 제일 크니까 탑이죠. 네.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당연히 이제 또 네.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략, 이거는 네.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평균적으로 걸린다. 그 정도는 걸린다. 한정 같은 경우에 전국권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첫 근무지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거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그럼, 가다가 이제 그쪽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 그럼 보통 전국권을 합격하면 어디로 가나요? 전국권을 합격하면 어디로 갈지는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지망을 받아요. 지망을 받아서 해당 지역으로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그런 큰 도시는 보통 자리가 없다 보니까 신입들에게 이제 지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망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집 근무를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리지 제도도 있고 저희 회사는 전국 어디에나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든 사업소가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한정 같은 경우에는 사택이나 직원 되죠, 기본적으로. 네, 이게 아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좋은 네. 점인 것 같은데요. 전국 어딜 가나 이제 사택이 주어진다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업소마다 이 사택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좋은 곳은 그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는 그런 좋은 곳도 있고요. 정말 안 좋은 곳은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그런 곳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지만 사택이 주어진다는 그 점이 정말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전의 경우에는 순환 근무인지 고정 근무인지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순환 근무가 기본이고요. 하지만 직무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알바끼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사람마다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마일리지 말씀도 드렸잖아요. 마일리지 점수가 높으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마일리지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제 입사 동기 중 한 분이 사무직 분이셨는데 본인이 서울에 가고 싶다고 일체망을 오지사업소로 적은 분도 계셨어요. 처음부터? 네네 처음부터 자기는 빨리 그냥 오지로 가서 빠른 서울 가겠다 네, 서울로 빨리 가겠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은 진급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고정 근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진급을 하지 않으면 한 사업소에 오래 머물 수 있긴 하지만 계속 한 사업소에서 20몇 년 근무를 할 자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취준생 때는 잘 안 하다. 내가 과연 이 일을 20년 넘게 할 수 있을까? 예, 맞아요. 그게 크죠. 예를 들면 사업소 하나에서 20몇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했던 일을 또 할 수 있냐 이렇게 묻으면 저는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환 근무 자체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것도 같아요. 본인이 지금 업무하시는 배전 같은 경우에 따로 바쁜 기간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바쁘죠. 배전 직구는 바빠요. 그중에서 이제 인원이 생긴다거나 특히 정전이 나면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 이제 힘든 순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24시간 바쁘긴 해도 어느 정도 워라벨이 조금은 있는 회사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보람찬 순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도 네. 가끔은 계시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 업무 때문에 가끔은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네.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저희 차장님이나 부장님들 보시면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요. 옛날과는 다르게 이런 민원 업무에 대한 회사 내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민원에 걱정이 돼서 배전을 하기 싫다 이러실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만하다.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아, 그래도 객관적으로 배전이랑 성배전이 있으면 성배전이 업무 자체는 조금 더 낫다 하는 거네. 사실 이거를 정량적으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배전이 아무래도 일이 많죠. 제가 배전에서 일을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꼭 정해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직무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사업소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게 딱히 없습니다. 한전이 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육각형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급여나 네. 이제 근무지 같은 경우에도 네. 언제든지 자유롭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동할 수 있고요. 일과 그 일에 대한 만족도 네. 그런 것들도 보람도 좀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본인이 네. 마음만 먹으면은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규모가 있는 사업소에 가다 보면 다른 사업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도 경험할 수도 있고 승진을 하게 되면 더 큰 경험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장점 네. 한전이 단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원하지 않는 사업소도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마일리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런 우지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도 있고 극복 가능한 단점이에요. 네, 또 승진을 하게 되면 네. 뭐 전국 어디든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점도 있고요. 배전 직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 자체가 조금 많아요. 민원 응대라든지 네. 특정 시기가 되면 선거철이라든지 네.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대비할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건 뭐 배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전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제
전력 공급에 힘을 써야 하니까 당연히 그때는 바쁘죠. 그렇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항상 바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의 업무량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원하는 일을 하기 어렵고 업무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단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은 되진 않아요. 굳이 찾아내자면 네, 그렇죠. 한전에 입사하기 전과 후 달라진 이미지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일하기 전에는 정말로 입사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집에 가고 싶다 농담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예상을 하고 왔다 네 예상을 하고 왔죠 각오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일하기 전후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을 오고 싶다면 인턴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한전의 경우 이제 본인에게 회사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사실 점수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저희 현재 기준으로는 80점 드리겠습니다 오, 높은 편이네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고 제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하고 싶으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계 및 관리 감독이 가능하기도 하고 한전이라는 타이틀이 아무래도 크긴 하니까 나머지 이제 점수들을 좀 적게 준 이유는 첫 시작이 어디 갈지 모른다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 그러면은 한전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무나 이런 곳에 있으면 점수는 더 높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영상을 취준생 혹은 이직 준비생들이 볼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가능하신가요? 사실 제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지만 제가 아직 저희 회사가 어떻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했던 말이 저희 회사의 전부인 마냥을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입사한 뒤에도 후회는 하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제가 한전 인턴 했을 때 같이 일을 했던 선배들이 시험 잘 봐서 입사해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 부분이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취준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있겠지만 후회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